테헤란 러비더비라고 보셨고요. 지금 신청곡으로 슈퍼스타 할 말을 하지 못했죠. 별일 없이 산다 바보야까지 걸어뒀습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저한테 이제 여름도 됐으니까 머리 사벅하게 좀 커트머리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옛날에 제가 아나운서 한참 준비생이었던 시절에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보통 아나운서들이 좀 커트머리 많이 하잖아요. 짧은 머리.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희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예전에 짧은 커트머리였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이 23살 이때 사진이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머리가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뭐 미용실도 머리가 이제 계속 길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은 가서 파마를 해줘야 되고 자르기도 계속 해줘야 되고 그러면 또 여름에는 오히려 머리를 묶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커트머리는. 네. 그래서 특히나 저는 가뜩이나 동안도 아닌데 이게 얼굴이 귀엽고 그런 동안이고 이러면 커트머리도 굉장히 귀여운데 저는 커트머리하고 이제 아나운서형 스타일에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바로 사람들이 23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뭐 20대 후반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3살 때 20대 후반으로 봤으니까 지금 하면 당연히 뭐 30대 중반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커트머리는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네, 저는 그냥 이렇게 긴 머리를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조금 어려 보이게 하는 아니 효과? 다시 효과? 네, 화장빨과 함께 머리빨로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원래 아나운서 머리 헤어스타일이 낡은 헤어스타일이긴 하죠. 나이 들어 보이는. 근데 예전에도 아나운서 머리들이 아나운서들이 공중파에도 전부 다 머리 짧은 머리만 있었는데 요즘은 뭐 다들 머리도 길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단정하게만 하면 많이들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뭐 예, 저도 당당하게 긴 머리 네, 그래요. 아무튼 뭐 머리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 들었지만 미용실 한번 가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저는 머리 길고 나서부터는 대충 이 커트 몇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드는데 퍼머 이런 걸 이제 하기 시작하면 아주 저희 돈도 못 버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굉장히 박복한 직장입니다. 저희 뭐 카드 한번 만들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직장이에요. 카드, 신용카드 이런 것도 잘 안 나오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네. 머리 헤어스타일 변화는 뭐 좀 인종의 소리가 좀 부유해지고 나면 부유해질 날이 올까요? 이 정권이 좀 교체가 되고 좀 민주 진보적인 의원들, 지방에도 뭐 이런 분들이 쫙 배치가 되면 그러면 그때쯤 되면 조금은 먹고 살만해지지 않을까요? 그때 되면 머리 한번 좀 바꿔볼게요. 얼마나 걸릴까요? 40대 돼야 되는 거 아니요? 네, 참 뭐 그러네요. 그죠? 파마 한번 하는데 미용실에서 3-4시간씩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하루 종일 버립니다. 네, 아무튼 머리는 커트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금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적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뭐 누구를 뭐 수사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낙곰수가 이제 집중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었는데요. 이제 타격도 타격이고, 우리 각하께서 총선 끝나자마자 그동안 치과하고 계시다가 짠 등장을 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좀 약간 잘 진행이 안 됐던 일들, 약간 좀 멈춰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 이제 힘을 받아서 팍팍 진행시키겠다, 잘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셔서 모두를 겁에 떨게 했잖아요. 이분이 정말 끝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빼먹으실 예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들 막 흠칫하셨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총선 끝나고 일주일여 일주일째죠 지금
초선 지난주 수요일이었으니까 일주일이 됐는데 벌써부터 새누리당이 착실하게 하려고 했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이제 그 총선 전부터 이런 기미가 보이긴 했어요. 네, 사실상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인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18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이전에 그 18대 국회, 19대 국회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 수도 확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18대 국회가 끝나는 이 5월 이전에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뭐 상큼하게 과반 의석도 어쨌건 또 우리가 뭐 120석 뭐 넘네 못 넘네 이런 얘기 하다가 152석을 찾았으니까 한 명 나가더라도 151석 나갔지만 많은 선전에 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이 사퇴 의선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충분히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선방했고 잘했다 이렇게 자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밀어붙이는데 만약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더라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만한 대선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랬을 만한 사안인데 자신있게 밀어붙이는 거죠. 나 과반 의석 차지했으니까 아까께서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 생각도 열심히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역시 이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이 새누리당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거의 뭐 사실상 마지막 남은 부동산 관련 규제인데요. 아 역시 각하 임기는 그냥 다 필요하네요. 정말 부자들을 위한 법안, 세금 이런 것들 완전 필요하게 쫙 풀어주고. 사실 그래라고 이 부자 이 1%들이 그렇게 적극 지지하면서 뽑아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무튼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지금 이 폐지 법안에 처리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민의당 원내대표 지난 15일날 언론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5월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다주택자 주택 여러 개인 사람들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을 마련하겠다,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 원내대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주택 보급률이 102에서 150% 이르는데, 갑자기 확연, 네, 1억을 1주택만 고집해서 나머지에게 징벌적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보자고요. 수도권 지역 주택 보급률이 102에서 150%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아직 뉴스 듣고 계신 분들, 집 한 채 이상, 아니 한 채 이상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한 채도 더 많이 갖고 계신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다주택자 아닙니다. 네.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있나요? 저요? 모르시는데 정말? 여기 우리 아직까지 스타들 등등 다들 저요 멋진 다들 좀 사시는 분이셨군요. 저만 못살았던 거야? 나 웬일이니 뭐 소외감 느껴 막 부르시는 거 아니야 다들 저 열채요 막 이러시는데 부모님 집은 있고 제 집은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 지방에는 집을 또 이제 싸서 집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요. 사실상 서울에서 집이 여러 채 되는 분들은 정말 돈이 좀 많으신 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 때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서울에 집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벌어서 집을 한 채 마련하신 분들 혹은 집값이 이렇게까지 뛰기 전에 미리 집을 마련했는데 집값이 이제 뭐 비싼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뒤늦게 이제 올라와서 혼자 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 사기가 제대로 된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결혼해서 집 한 채 사서 어디 들어가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심지어 전세집 구하기도 요즘 너무 어렵다. 전세값도 천정분수를 치르나서 너무 어렵다. 서울 시내에는 정말 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102에서 150%라고 하는데 이게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대략 뭐 80%, 90% 이상 국민들이, 시민들이 집을 한 채 이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 물론 이렇게 양도세 굳이 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이거 대체 분포를 보자고요. 분명히 102에서 뭐 150 이렇게 하는데 거의 뭐 일반 서민들 거의 뭐 80% 가까이는 한 반, 80%에서 반, 그것도 한 40% 정도는 아마 집이 없는 분들이 많을 테고요. 그러니까 0.5% 이렇겠죠,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뭐 이제 반 정도, 그러니까 뭐 전세 정도? 반은 아마 한 전세 정도가 아닐까. 전세나 월세 이런 걸로 사시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반은 집을 한 채 정도 겨우 한 채 가지고 계시나 자식이 자녀가 이제 그 결혼한다고 할 때 집을 떡하니 하나 사서 얹어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자녀가 집을 사는데 돈을 조금 보태줄 수 있는 정도 되는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고요. 그러면 전세 자금 되는데 조금 도움을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이잖아요.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정도가 이제 나머지 한 40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10%? 서울 안에서도 10%?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서울 안에서도 새누리당 빨간 지역으로 나오는 지역도 있잖아요. 강남 요쪽. 요 지역들이 대부분이 정말 아까 뭐 주택 보급률이 102에서 150%까지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 뭐 700% 이러자니까 한 분이 뭐 집 대여섯 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은 또 통 커요. 두 채 세 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대여섯 채씩 가지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투기 그냥 1인자들. 이러니까 이게 150% 이게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 보급률이 102에서 150이라고 하는데 다들 평균적으로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빈익분 불입부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이런 것들을 물어야 된다.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을 다섯 채, 여섯 채씩 가지고 집값 계속 올리는데 투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서 돈 없는 사람들이 정말 살고 있는 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가지고 혹은 전세조차도 몸을 붙이고 살만한 이 집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있는 대로 집을 사먹고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이런 게 중과세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죠? 아, 뭐 물론 이제 집 가지신 분들은 많은 집 가지신 분들은 이제 이게 억울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내 돈 가지고 돈 하나 사는데 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없으면 당연히 불보듯이 우리가 이제 그 집놀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으로도 팍팍 때려대야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아, 집 장사를 못하겠구나. 지금 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대한 거품을 꺼뜨릴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 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당연히 이렇게 되면 집값은 더 오릅니다. 집값 더 오른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일반 서민들 중에서도 빚을 내서 집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게 결국은 이번에서 그 잃어버린 10년 불러오게 된 부동산 그 거품 그렇게 온 거잖아요. 사실상 일반 서민들이 아 부동산은 끝까지 오겠구나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대출 받아서 땅 사고 집 사고 이러다가 이제 확 거품 꺼지면서 다 망한 거잖아요. 잃어버린 10년이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물론 지금 있는 정책들 정도로는 또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누리당 또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절대 꺼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이 중과세가 그렇게까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마지막 남은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까지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자유롭게 부동산 투기하시라고 우리 이제 집 많이 가지신 어르신들 쭉쭉 당겨서 땅 놀이하시라고 직장 사시라고 이렇게 밀어주는 건 역시나 새누리당의 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죠 이제 물론 이제 돈 많이 벌고 내가 돈 있으니까 돈 더 많이 벌겠다는데 그럼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뭐 이제 등수 먹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내가 돈 먹고 돈을 먹든 합법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그거는 버는 만큼의 어쨌건 혼자 버나요? 그 돈 결국은 사회에서 불려서 그 돈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돈을 먹고 자기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번 만큼의 합당한 세금 정도는 내야죠. 사회 환원해야죠. 사실상 이런 분들이 뭐 모두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돈 많이 버는 분들이 특히나 또 세금은 더 안네요. 어찌나 세금 줄이는 방법들 꼼꼼하게 잘하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세금 잘 줄이는 분들인데 세금 더 낮춰주겠다고 이 정부와 여당에서 난리니 이렇게 못 먹고 못 살면서도 불구하고 제 집 하나 가지기도 수십 년 평생 일해야지 집 하나 가지래 말라 이런 분들 이런 일반 서민들이 오히려 더 세금은 그냥 월급 통장에서 월급이 들어오는 것 동시에 통과하잖아요. 세금 뭐 쭉쭉 다 빠져나갔고 빈통장 돼버리는 뭐 이런데 누구보다 세금을 꼬박꼬박 열심히 성실하게 잘 납부하는 일반 서민들 이런 분들이 아, 좀 제발 사실 서울시는 그런 분들이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서울시 뭐 이런 전국 각지 그런 분들이 먹여 살리는 건데 이런 분들이 제발 제 몸 하나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그리고 노력하면 자기 몸 하나 가족들이 또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어느 정도 노력하면 쉽게 쉽게 또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여튼 뭐 이번 연도 부동산 대박 나겠네요. 이러시는데 일단은 지금 뭐 19대 국회 넘어가기 전에 5월 안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 새누리당에서 아무래도 이제 다음 국회를 넘어가면 이게 또 의석수가 확 빨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스스로도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리부터 처리하고 넘어가겠다 하는 건데 아, 이러니까 예, 이러니까 새누리당이 한패를 했어야 이런 눈치 보여서라도 이렇게 못하게 했을 텐데 네. 더더욱이 안타깝네요.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누리당의 이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또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야기도 좀 드려봤고요. 음악 하나 더 듣고 가겠습니다. 아, 이 노래를 먼저 할까요? 이문세의 할 말을 하지 못했죠. 들어보고요. 슈퍼스타는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